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2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명 증가한 2,207명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0명으로 전주의 73명 대비 23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5명, 60대 6명, 70대 7명, 80대 이상이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88%, 80세 이상이 6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138명 증가한 32만 8,822명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5만 2,876명으로 전주 대비 2만 2,016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7,553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확진자가 14,99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주의 9,565명 대비 5,42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입니다. 20대에서는 22,5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전체 확진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은 4,680명을 기록하여 전주의 2,280명 대비 2,4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9% 수준입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835개입니다. 전주의 5,680병상에서 155병상을 추가 확보한 수치입니다. 현재 2,61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5%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7일 18시 기준 1,19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2월 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99개소,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17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5,975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77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75명입니다. 33,500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월 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56만 1,63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5.8%에 해당합니다. 추가 접종자는 730만 7,93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54.2%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64.9%이며 기본 접종 완료율은 60%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대응 방역 재택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전파력은 델타 대비 2에서 4배 가량 높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중증화율은 0.45%, 치명률은 0.15%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전파력이 높은 탓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조사, 격리 관리 키트 배송 등 보건소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 및 재택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역학조사 및 격리 방식을 개편하여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앱을 폐지하고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하여 기존 자가격리 관리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지원 인력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의 보건소가 담당하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 안내는 확진자를 통해 진행되고 격리 해제는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에 자동 해제로 변경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수령 등 필수적 목적을 위한 외출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하여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집중관리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이를 위해 유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시에는 동네 병원,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의료상담 그리고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이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시군별로는 재택관리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관리지원센터 상담센터를 6월 10일부터는 개소하여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의료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적 문의는 시군별 재택치료 추진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방역, 재택치료 개편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내 3차 접종률은 54.2%로 12월 초에 6.3%, 1월 초에 34.1%와 비교시 접종 속도가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차 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 시에도 수동 감시 대상으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학업이나 출근 등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성인 3차 접종뿐만이 아니라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역시 감염 예방, 위중증 및 사망 위험 감소, 원활한 일상생활 가능 등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분명합니다.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